나이가 몇 살이에요? 전 이제 올해 24살이에요. 막내는? 일곱 살. 일곱 살이에요? 일곱 살.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일곱 번을 이제 아를 하셨으면 이제 평균 2.5년에 한 번꼴로.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 큰 위기가 있으셨는데 이렇게 일곱째까지 못 보실 뻔했다고 들었거든요. 다섯째, 여섯째, 일곱째가 여기 못 올 뻔했대요. 몰랐는데 예, 예. 제가 이제 그 넷째까지 아이를 낳고 네. 사실 수술을 했어요. 이제 근데 그만 이제 나누시려고. 네, 예, 예. 그만 나려고 수술을 했는데 예. 장인어른께서 아이 낳으려면 더 낳아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순종하고 어머나. 보건 수술을 해가지고 어머나. 다섯째, 여섯째를 낳았어요. 그럼 네. 지금 여기 원투쓰리는 없을 뻔했던 거예요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큰일 날 뻔했네, 세상에.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아버님께서 하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따님이 이렇게 친정 그러게 친정 아버지가 그거를 예. 또 친정 아버지가 권유했다는 게 오히려 또. 저희 시아버님은 여자가 이게 아이를 낳는 것을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왜 몹쓸 짓을 하냐고 오히려 저보다 남편을 혼내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오히려 반대로 가서 더 많이 낳으라고. 예, 진짜 그래서. 사랑이 넘치는 집인 거예요. 사랑도 넘치고 정말 힘도 넘치고. 건강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때요 이렇게 그 형제가 많으면은 좋아요? 뭐 싫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우리 첫째는? 저는 동생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엄마 아빠한테 동생들 많이 낳아달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커 보니까 동생들이 많아 책임감도 많이 길러지고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혹시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선물처럼 아이가 오면 여덟째? 네. 예. 아니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 두 명만 더 나면 야구팀이잖아요. 아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으면. 딸 낳을 수 있는 보장만 있으면 예, 낳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최근까지도 임산부들, 임신한 엄마들 보면